방귀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씨 음식법 책에 나와 있고요. 저자미상 1854년 당귀주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1. 당귀가 나는 절에는 생잎을 찧어 사용한다. 당귀 잎을 말려서 가루로 내어 써도 좋고 고카 잎을 사용해도 맛이 좋다. 3. 김을 가루로 만들어 반죽하면 빛깔은 검은 듯하지만 맛은 산뜻하다. 4. 연시를 껍질과 속을 제거하고 반죽해서 주악을 만든다. 가을에 생토란을 껍질을 벗기고 갈아 반죽하여 주악을 만들면 빛깔이 희고 부드러워 노인들에게 좋다. 5. 꿀의 재우기와 양념은 방법대로 한다. 7. 주악에서는 볶은 팥과 꿀을 섞어 사용하며 한여름에는 깨로 만든 소를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인데 7로 되어 있네요. 네, 저렇게 없네요. 네.